안녕하십니까. 칸베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PD입니다. 오늘은 캡컷 모바일 버전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시리즈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추가되었거나 아니면은 제가 빼놓고 하지 않은 기능을 오늘 해볼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내가 걸어가면서 내 복사본을 남기면서 걸어가요, 뒤쪽에. 또는 복사본 앞쪽에 나의 복사본들이 쭉 있어요, 여러 명이. 그걸 하나하나씩 지우면서 진행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제 채널에 거의 모든 강의가 이제 PC용 강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모바일용도 꽤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는 영상 화면에 여기, 만약에 여기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좀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영상 화면을 위쪽으로, 손가락으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다 보고 나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실제 그 만들어진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바로 캡컷 모바일 버전 요 기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기능이에요. 재밌죠, 그죠? 이거 어디 뭐 CF에서도 이런 화면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재밌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걸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걸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좀 주의점이 있어요. 카메라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은 그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형태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으로 아주 흔들리지 않게 잘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턱이나 무턱대고 촬영해놓으면 이런 효과가 안 나와요. 중간에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그러면 캡컷으로 그 기능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컷을 실행합니다. 상태에서 제가 미리 불러온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요 기능을 제가 취소를 해볼게요. 그걸 선택해서 스타일에서, 예, 스타일의 없음. 여기 요 없음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게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다 없어졌죠. 그죠? 자, 이거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가져온 비디오 클립을 좀 최대한 단정하게 컷 편집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클립은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 메인 메뉴 보면은 여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 스타일 한번 딱 클릭해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비활성화된 애들이 있는데, 이 위쪽에 글씨, 인기 AI 그림 입자 뭐 여기 있죠. 얘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싹 밀어 보세요. 쭉 계속 끝까지 밀다 보면은 여기 동영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 효과. 얘를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클립에는 세 가지 동작을 쓸수 있는데, 요 자동 속도 조절하는 건 하지 않고 요거만 해볼게요. 요거 두 가지. 이 지금 촬영한 게다잘 될진 모르겠어요. 요걸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흔적을 남기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요 앵글에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요 뒤에 거는 해봤는데, 그럼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PC용 캡컷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컷에 이런 기능들도 좀 PC에 넣어줘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 얘기를 들어줄진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뭐제 얘기를 들어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자, 이것도 클릭을 합니다. 클론 나가기를 해볼게요. 흔적을
흔적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평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 방향.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지금 이거는 앞쪽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거라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클릭. 그럼 생성을 하는데 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이게 이거 길, 저 영상이 조금만 길어도 1분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꽤 빠르게 진행하고 있네요. 네, 꽤 빠르게 이거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90. 이제 99 가면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야, 어우, 빨리 됐네? 자, 보세요. 이거는 안 맞아요. 그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앞쪽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뒷걸음질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러면은 어쩌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없애는 걸로 바꾸고 다시 해볼게요. 자, 흔적을 없앴어요. 그럼 얘를 백으로 가게 해놓고 역방향으로 가게 해놓고 한번 이걸 해볼게요. 이제 이게 서브 메뉴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계속 밀리면은 역방향이라고 있어요. 역방향. 자, 얘를 이렇게 역방향 처리를 합니다. 역방향을 해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역방향 효과하고 그 효과하고 집어넣으면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역방향을 적용한 다음에 이한번 렌더링을 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하면은 어쩌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앞쪽에서 찍으면서 앞으로 걸어오는 거는 힘들다. 자, 이걸 역방향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그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타일. 과연 됐으면 좋겠는데. 자, 동영상 효과. 자, 요거 아까 클론 나가기였죠? 흔적을 남기면서 가는 거. 이거 뒷걸음질하는 거니까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클론 나가기. 방금 전에 무슨 안내 메시지가 떴는데 역방향 뭐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뜬것 같은데 이건 안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역방향이 취소된 것 같은데. 네, 역방향이 취소가 됐죠? 렌더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불러드려 볼게요. 자, 얘를 역방향을 해가지고 왔어요. 역방향. 역방향을 해갖고 와서 얘한테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과연 될지.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되죠? 흔적을 남기면서 흔적을 남기면서 갑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 지점 다른 동작이 있는 데서 그게 하는 게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자, 요 클립이죠? 요 클립은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적을 남기면서 뒤로 이동하는 거였고요. 그죠? 요거는 흔적을 만들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클립을 항상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스타일을,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 효과. 자, 클릭해 봅니다. 이건 역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네요. 이거 예전에 해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사양, 스마트폰 사양이 높고 이렇게 하면은 좀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 여기 PC에도 이런 기능이 참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얼굴을 바꿔주는 이런 기능, 젊은이로 만들어주고 막 할아버지로 만들어주고 멋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얼굴 그 기능도 있는데, 자, 이건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근데 사이즈가 조금 문제가 생겼네. 이게 위아래로 이게 보면 위아래로 화면이 조금 흔들려서. 그래서 이 사이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쭉 갔으면은, 예를 들자면 뭐 짐벌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찍었으면은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앞에서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 작죠? 그죠?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하죠. 이게 아무래도 위아래로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요거를 갖다 찍을 때는 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위아래로, 가능하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좌우로 흔들려도 안 돼요, 이거는. 위아래는 더 그렇고 좌우로도 흔들리면 하니까, 그냥 옆으로 이동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삼각대에 받쳐놓고 카메라를 고정하고 찍으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요 사람을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었는데, 카메라 고정하면 이쪽 멀리서 조그맣게 했다 점점 사람이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렌더링을 이제 해볼게요. 자, 그냥 다른 거손안 대고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보내기가, 요거는 꽤 빠르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가 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완료해놓고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은, 자, 보세요. 가면서 흔적을 남기죠? 자,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갑니다. 그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오면서 흔적을 지우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연출을 할때 오면서 색다른 액션을 취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뭐 자동차에 손을 딱 댔다거나, 아니면 한 바퀴 휙 돈다거나, 발차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단 특정한 동작을 취하면서 하면은 아마 얘들이 그 동작에서 어떤 클론을 만들거나 클론을 지우거나 하는 액션을 아무래도 얘가 만들 것 같아요. 제 예상에. 나중에 제가 이런 걸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어떤 동작에서 얘가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훗날 제가 좀더 상세하게, 아, 요렇게 하니까 이게 잘하더라, 인식을 잘하더라,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다음 시간에는 내 얼굴을 애처럼 만들어주고, 할아버지처럼 만들어주고, 아주 핸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요런 모습을 막 변화시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을 만들어주고, 요런 거. 그게 이제 말을 하면 입 모양도 그대로 움직이고, 이 모든 동작이 똑같이 내 모습이에요. 근데 어려지고 늙어지는 그 얼굴이 그냥 내 얼굴이 변한 거랑 똑같아요. 어디 뭐 특정 남의 얼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진짜 내 얼굴이에요.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얼굴처럼. 또는, 아, 내가 이거 할아버지가 되면 저런 얼굴이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다음 캡컷 모바일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재밌는 기능 익혀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